우리는 오늘 다슬기 전을 만들어 먹을 겁니다. 일단 호박과 감자 그리고 당근을 채 썰었어요.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다슬기 밥에 비벼서 먹다가 좀 남은 것들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을 전에다가 섞어서 먹어버릴 계획입니다. 이렇게 넣어서 이제 비빌 거예요. 여기다가 어떻게 뭘 넣죠? 부침가루. 여기다 부침가루를 넣어가지고 비비면 저 국물을 먹어야 돼요. 국물을. 국물이 애끼스예요. 국물에 좋은 게 다 가득 들었대요. 지글지글해. 지글지글. 근데 싫어. 국물 그 윗부분이라도 퍼서 좀 이미 먹은 걸로 막 지글지글하잖아. 물 대신 국물 넣어서 합시다. 국물을 많이 먹어야 된댔어요 엄마가. 아 그건 아는데요. 어우 껍데기 먹다가 이거 이빨 부러질 일 있어? 위에 국물들만 넣자니까. 이미 섞였어 다. 국물 좀만 한 수저 국물 넣어주세요. 맑은 국물. 다슬기 시체 즙. 그리고 이렇게 부침가루를 넣어서 물과 적당량. 적당량 감각적으로 그냥 알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비빌 겁니다. 조물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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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물딱. 요리 경력이 오래 되시나 봐요. 안 돼요 오래. 부침가루는 다 넣어야겠구만. 부침가루를 좀 더 넣어서 이 점도를 좀 더 진하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제주도 가야 돼? 그거 바로? 그렇죠. 많이 이제 물을 넣고 부침가루를 넣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점점 양이 많아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. 양은 당연히 맛있어. 이렇게 해서 튀겨 먹으면 되게 맛있겠다. 그거 야채 튀김 되는 거 아니야? 그래 맛있어. 와 되게 맛있어 보입니다. 너무 차도 비음수로 할 거야. 너무 시려. 이렇게 해서 우리는 후라이팬에다가 부칠 겁니다. 네. 아니 일단 식초는 만들면 되겠다. 장.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. 네. 이제 후라이팬으로 고고. 자 이제 기름을 두르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기름의 양은 어느 정도 두어야 되나요? 감각적으로 적당히 정답. 만들고 끝이야. 부침개는 이렇게 야채 갈아서 만들면 끝이죠. 후라이팬이 적당히 가열됐을 때 올리면 되는데 혹시 튀지 않을까요? 자 이제 한번 올려봅니다. 소리가 없네요. 가열이 안 될 거지. 이렇게 해서 넓게 좀 얇을수록 맛있나요? 맛있겠죠 얇을수록. 아무래도 이 다슬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 건강에 상당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이렇게 먹다가 남은 음식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먹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.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만들다 보면 양이 많아지기도 하죠. 그러면 지금 우리도 한 네 장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요. 보통 부침개를 할 때는 한 장 만들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네. 서너 장 다 같이 먹어야 되니까 당신처럼 그러지 않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남은 거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. 자 한번
넘겨야 되지 않을까요?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. 우와. 이야. 과감하게 넘겨서 꾹꾹 눌러줍니다. 이 당근의 색깔이 있으니 이 노리끼리한 색깔이랑 어우러져서 되게 맛있게 보이네요.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뒤집었습니다.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. 그냥 먹으면 맹맹할 수 있으니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? 그냥 간장 매실액. 간장과 매실액. 그리고 깨소금. 이게 깨소금이야? 통깨. 고춧가루도? 좀 더 볼까? 고춧가루도 살짝. 뭔가 이게 내려오는 비법이 있는 건 아니죠? 그냥 막 해. 그냥 대충 이러면 되겠다 싶은 느낌으로. 맛이 없어서 식초도 추가했습니다. 맛없는 장이네요. 자, 이렇게 우리 간단하게 만드는 전 부침개 완성됐습니다. 맛있게 먹어요. 안녕.